테마 1입니다. 사례 1 보시면 배우자 있는 갑은 을과 첩 계약을 하고 강남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로 했다. 그 후에 불화로 결별하고 3년 흐른 후에 제외하여 A아파트를 반환하기로 새롭게 계약을 하였다죠. 사례 논점 보시면 1번 갑과 을의 아파트의 증여계약 효력은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죠. 2번 증여계약기한 A아파트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유효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례도 중요한 건 3번인데 제외 후 반환하기로 한 갑과 을 계약의 효력은 우리 판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요 새로운 계약에 기해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새로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따라서 요 새로운 계약에 기해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0 읽어보시고 중요 판례죠. 1번 판례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읽어보면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경우 해서 우리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해서 뭐 도박, 첩계약, 범죄계약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이게 되는데 법률적 이유를 강제하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별거 계약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니지만 그것을 뭐 할 수 없죠? 강제할 수가 없고 강제하게 되면 반일륜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이다. 유부남 유모녀가 아니더라도 혼을 예약하기로 하는 것은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혼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고 강제로 혼인시키는 것은 반일륜적이니까 혼인 예약은 반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자, 이거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만 반사회적인 경우인데 우리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하다. 그죠? 그 다음에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데 만약에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을 받고 금전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범위도 무효고요. 또 공무원이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기로 하면 반사회적인데 만약에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고 하기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범위도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적 성질특이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이 포함한다는 말은 법률이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동기가 그때는 어떻게 되냐.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가족법상이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반사회적이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2번 보시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 것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이죠.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게 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3번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위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4번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 다음 5번 판례는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그것은 뭐죠? 반사회적 범죄도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근데 6번 판례는 최근 판례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종중이 있고 종중에 임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평가된다면 이죠? 이 판례 사실이 어떠냐면 요 종중 임원들이 나서 가지고 종토 토지를 반환받게 됐어요.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것은 종중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뭐 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이 반환받은 토지 일부를 이 사람들에게 뭐죠? 증여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뭐죠? 지나치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결론문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 외 이를 벗어나 회복한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병등에게 분배하는 위증여 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 결하여 무효이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7번 판례도 최근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부양료죠.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부양료를 이거 뭐 정기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약속한 날 안 하면 위반하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이것이 반사회적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금액이 안 나오는데 한 3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 내다가 안 줬더니 3억을 몽청 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치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약속한 대로 일시불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6번과 7번 판례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만. 자, 대표 문제입니다. 다음은 103조 관련된 판례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곳을 모두 몇 개인가 한 건데 일단 답은요. 디귿, 리을 비읍해서 3개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 판례하고 디귿 판례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자고. 기억 디귿이에요. 기억.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청탁 교재 빚조로 금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금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금원을 반환하기로 해준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무효이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시면 의사시험 합격을 위한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던 계약을 해소시키고 위 금원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자,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 동시에 돌려받기로 했다면 이거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3년 후에 제외해서 새롭게 돌려받기로 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억처럼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돌려받기로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불법 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해요. 근데 디귿처럼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서 새롭게 별도로 돌려받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도지사 뭐 아니 택신이 의사니 이런 게 나올 건 아니겠지만 새롭게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니은 번호는 X죠. 왜냐하면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리, 예, 그죠? 니은번 맞네, 그죠? 그죠? 아, 맞네, 그죠? 니은번 맞고. 그 다음 리을번 보시면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인데. 문제는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극부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 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것이나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번. 이거는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강박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했어요. 첫째,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는 있죠. 두 번째, 이것이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냐? 아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니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의입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지 지연정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부여가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반사회적이냐에 대해서 아니다. 이 판례는 강박이 있다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강박을 통해서 뭘 했냐면 증여했잖아요. 이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냐? 불공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증여와 같이 일방적으로 극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증여한 경우에는 네 가지 논점이 있는 거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아니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도 아니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읍번 부정행위를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비읍번은 뭐죠? X가 되고요. 시읍번은 뭐 반사회적인 거 없습니다. 이게 또 참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반사회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응번인데 이응번은 뭐냐면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왔는데 일종의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돌아 우리 오늘 12시에 만나가지고 함께 자살하자라고 계약했더라도 무효니까 그죠? 무효니까 약속한 대로 자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자살 자체는 반사회적인데 이거 이응번은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찰이 반드시 존재하려면 사찰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임야. 근데 임야를 스스로 뭐 하기로 했어요? 증여하기로 했다면 이 사찰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일종의 뭐예요? 자살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형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다. 왜 무효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 해석입니다. 해석 2인데 사례 2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법률행 해석해서 원칙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친구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사업에 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가 당장 너에게 4천만 원을 줄 수 있지만 돈 다 받겠다고 하면 못 주겠다라고 하길래 갑이 을에게 좋다 내가 1천만 원을 면제 주겠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는 뭐 할 마음이 없죠? 면제 줄 마음이 없는데 일단은
4천만 원이라 받아주겠다는 의미에서 1천만 원에서 면제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다. 따라서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제한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을은 갑에게 천만 원을 발달하고 요구할 수는 없다. 사람 논점이래서 갑의 허락의 의미는 표시된 대로 뭐한 거죠? 면제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언제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고 만약에 갑이 면제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요 속마음대로 뭐가 아닌 거죠? 면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만약 을이 갑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마음대로 면제한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자, 중요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 보시면 자, 우리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알 수 없다 그러면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게 된다는 거 표시행의 객관적 의무를 탐구하는 거죠. 1번 판례 보시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법리 해석해야죠. 그래서 보시면 의사표시가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효과의사로서 표시상의 효과의사이지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와의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 그래서 별말 없으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 가지고 탐구한다 그러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참 날라오죠. 오표시 무용지계자. 자, 지금 A와 B가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뭐냐면 갑토지고요. 계약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을토지라고 썼거든요. 그럼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되 다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되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 문제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이냐인데 자,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의 집원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착오 문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는데 요사는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계속 보시면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그러면 갑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된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이라는 거 계속. 위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인 거죠. 자, 대표 문제인데요. 법률의 해석과 관련해서 참 잘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갑과 을,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어요. 좀 적어볼게요. 자, 지금 이 사람의 의사는 98만 원에 매도할 의사인 거죠.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했어요. 근데 표시는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2번에서 2번 질문입니다.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이건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4번이죠. 4번 질문. 만약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했대요. 그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다면 자연적 해석이고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으로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3번 원칙이 규범적 해석, 4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로 자연적 해석을 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이게 법률 해석의 전부인 거죠. 다시 문제로 갈게요.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제 문제가 이중매매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이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1번. 그럼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매매가 뭐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진 않아요.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뭐냐? 이중매매를.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은 선악 보물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별도의 이유가 없는 한 을은 병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한 병이죠. 이제는 병의 소유권이 없고요. 제3자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면은 X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통정어의 표시입니다. 사례는 우리가 아주 반복적으로 봤던 일반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통정어의 표시된 사례는 뭐죠? 고정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갑이 있고 갑의 채권자가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사업이 실패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으니까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일단 첫 번째,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갑이 을에게 가짜로 등기해놨냐면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죠. 채무입니다.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따라서 이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 따라서 갑은 자신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거 꼭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자도 갑을 대위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갑의 행위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니까 채권자는 갑과 을간의 매매를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죠? 취소할 수도 있다죠. 그 다음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고 이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통종어의 표시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주가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선이이기만 하면 보호된다. 선이이기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요. 또 제3자는 선이임을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임을 뭐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죠. 그냥 만약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정은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고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짓고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이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까지 끊으면 되겠죠. 사람 눈좀 해가지고 1. 갑과 을의 매매계약 효력은 무효다, 그죠? 2번, 을과 병의 매매계약 효력이 병의 등기 효력인데 병이 뭐죠? 선이죠? 따라서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병의 등기도 뭐죠? 유효하다, 그죠?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넘겨보시면 중요 판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대중 판례가 나오죠. 이거는 또 그냥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고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고요. 이게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된 것은 아니고요. 논점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통종의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는 거의 뭐죠? 똑같습니다. 갑을 병도 안 바꿔요. 자, 1번. 갑은 허위의 표시의 무효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맞네요. 따라서 2번. 을은 병에 대해 원인행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병은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죠? 소유권을 갖게 됐죠. 3번.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맞죠? 왜요? 선의 병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4번.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받는 을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갑은 요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란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선 갑 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는 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맞아요. 자, 밑에 이제 박스로 또 나오는데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입니다. 따라서
통종의 표시 후에 이해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통종의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가등기가 통종의 표시 후에 이루어졌다면 제3자지만 통종의 표시 전, 가장이 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죠. 자, 그럼 2번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은 민법 108조 2항의 제3제에 관한 판례 태도를 적은 것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없음입니다. 다 맞아요. 왜 그런 거죠? 헷갈려서 제가. 중간에 막 틀린 게 있으면 헷갈려서. 자, 기억은 개념이에요. 자, 제3자가 누구냐? 제3자란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 이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허위 양수인과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3자가 되려면 새로워야 되겠죠. 4번 저당권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가장 저당권이죠. 그죠?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가장 저당권 설정 행위 후 통종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가 되죠? 제3자겠죠.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7번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왜 그러냐면 채무자는 언제 돈을 빌렸냐면 채권 양도 전에 돈 빌렸겠죠. 그죠? 채권이 있어야 허위로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통종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1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충호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취득한 자는 제3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매매 후니까요. 그럼 이제 1번인데 자, 요 시점에서 가장 매매 통종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가장 매매 통종 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란 사람은 뭐가 되죠? 제3자고 앞에 문제에서 통종 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가등기란 사람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 설정 약정이 있었고요. 그 약정에 의해서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어요. 걸쳐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이 사람을 제3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 설정 약정을 했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란 사람은 제3자지만 그 설정 약정을 가장 매매 전에 했다면 제3자가 아니다라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 보시면 갑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당의 부동산을 을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하고로 약정한 다음이죠. 가등기 설정 약정은 그 약정 다음에 갑의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 집행을 우려하여 병에게 가장 양도한 후 을 앞으로 가등기에 기념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장 양도 후에 가등기를 했지만 그 약정을 가장 양도 전에 했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B번은 맞는 것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B번 갑의 기망행위하여 허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계약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구상권을 취득한 시점은 기망이 후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제3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습니까? 추종을 받는다. 10번 통정의 표시와 매수인 후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종되므로 제3자가 악이란 사실의 주장 입증 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차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